딥다랑 운동하자! 따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딥다라인으로 운동하는 딥다 강사 김현정입니다. 자, 이번 운동은 집에 있는 수건을 활용한 딥다 근력 운동 시간입니다. 수건 운동의 장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속근육이나 등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수건 한 장 가져와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운동 시작할게요. 자, 운동 시작할게요. 먼저 워킹부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계속 워킹 해주시고요. 양손으로 수건을 잡아주시는데 최대한 서로 팽팽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자, 워킹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워킹 해주세요. 먼저 예열부터 하고 관절 하나하나 좀 운동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동작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왔다 갔다. 자, 팔 팽팽하게 늘려주시고요. 그대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요, 한쪽 방향으로 꾹꾹 누르는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꾹꾹 누르는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천천히 손 내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위로 팔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해 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꾹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번에 발 바꿔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계속 한 번 더. 자, 발을 바꾸니까 운동하는 등의 근육이 바뀌고 있죠? 셋,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팽팽하게 잡으신 다음에 자,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트위스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계속해서 어깨와 가슴 쪽이 운동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어깨 올리지 않도록 꾹 눌러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같은 동작을 옆으로 살짝 앉아볼게요. 한쪽으로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팔 구부러지지 않게. 둘, 둘, 셋, 넷,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어깨 내리고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반대쪽 다리 바뀌고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이번엔 위에서 아까 전에 했던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번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손 앞으로 왔다 갔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씩 꾹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씩. 하나, 둘, 셋, 반대. 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반대. 둘, 둘, 네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팔을 팽팽하게 펴서서 위, 아래로 크로스를 해볼게요. 시작.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 가슴에 잡은 느끼면서 계속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 더블로 가볼게요. 두 번씩 누르기. 안으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다시 위쪽으로 발 쭉 올리셔서 자 팽팽하게 잡아주시고 머리 뒤로 천천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팔꿈치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옆구리 한번 늘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번씩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그대로 크게 원을 그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해주세요.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잘하셨어요. 그대로 위쪽으로 팽팽하게 또 잡으신 다음에요. 자, 한 팔을 구부리면서 수건 모양을 옆으로, 옆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올려서 일곱 여덟 다시 크게 돌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바뀌고 헤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그대로 팔을요 안쪽으로 한번 반 바퀴만 돌려 잡을게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요 안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이때도 팔끝 팽팽하게 수건을 늘려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배꼽쪽으로 끌어당겨주시는 거예요. 허리 쫙 펴고 턱 당기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바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뒤로 크게 한번 보내고 자 내려주시고 다리 바뀌면서 크게 한번 늘려주시고 그대로 자 만세 옆으로 쭉 늘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목,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턱을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이번에는 목, 목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 번 더 자, 목 위에 머리 쪽에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목 뒤로 자, 뒤로 넘겨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앞쪽으로 팔 쭉 펴서 팽팽하게 잡아주시고요. 등을 무릎부터 살짝 구부려서 꼬리뼈 말고 쭉 둥글게 말아주세요. 자, 그대로 가는 방향 쪽으로 팔이랑 상체가 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서 쭉 돌려주시고 자, 반대쪽 후 늘려주시고 자 제자리로 돌아와서 후 쭉 둥글게 자 이번에는요 손을 뒤쪽으로 잡을게요. 뒤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자 그대로 자, 앞으로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자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팔을 뒤쪽으로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주시고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팔을 올려주세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너무 심하게 관절을 늘리지 마시고 살짝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쪽 방향 옆으로 한 손은 위쪽, 한 손은 아래쪽으로 잡으신 다음에요. 그대로 위쪽으로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아래쪽으로 쭉 내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래쪽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반대쪽으로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습니다. 자, 크게 호흡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숨 뱉고 한번 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숨 뱉어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운동이 구부정한 자세를 폈기 때문에 운동이 시원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뻐근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이번 운동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통해서 스트레칭 영상을 한 번 더 따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모두 안녕!